제가 창업을 준비했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년 정도 준비해서 3학년 중반쯤에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미성년자인데 법인을 설립해달라, 법을 확인해서 다시 연락을 달라 했을 때 그분들이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주식회사 누르의 대표 20살 강현우라고 합니다. 누르는 한꺼번에 몰아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인데요. 저희는 환경 문제가 단기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문제를 집요하게 파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이 환경 문제를 오래도록 꾸준히 그리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폐기물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음 어플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시음 어플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불법 폐기물을 제로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 발생하고 수거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민간이 관리하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불법 폐기물이 발생한다거나 불투명하게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산이 생기고 또 저희가 현재 겪고 있는 환경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CNN에서 우리나라의 의성 쓰레기 산을 미국에 보도를 한 적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국제적으로 망신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산이 생기게 되면은 그 쓰레기 산이 생긴 인근 마을 주민분들이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이 쓰레기 산에서 나온 침출수로 인해서 수질도 오염이 되고요. 토양도 오염이 됩니다. 또이 쓰레기 산이 엄청 거대하게 쌓이게 되면은 그 냄새 때문에, 그 악취 때문에 마을 주변에 인근 주민분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현재 20년간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환경이나 폐기물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 폐기물 시장의 실태를 알게 되었고,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서 찾아보게 되었고, 또 불투명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폐기물 시장이 너무 폐쇄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아이템을 기획을 하고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조 원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 이상 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 안에서 전체 폐기물 중 20% 이하를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입니다. 이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뭐 음식물, 가구, 아니면 일반 쓰레기들을 통틀어서 생활 폐기물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80% 이상은 사업장 폐기물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나 아니면 건설 현장 등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폐기물들을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치음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자분들과 폐기물 수거하고 운반하는 수거 운반 업체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거래에 입찰 방식을 도입한 B2B 서비스입니다. 또 실시간 폐기물 처리 상태 확인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전반에 걸쳐서 투명한 폐기물 처리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정부에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저희 치음 서비스를 사용하면 그 KESG 라인에 활용이 되는 폐기물 배출량, 그리고 폐기물 처리량, 폐기물 처리 과정, 이런 정보들을 정량화된 수치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에게 ESG 경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탄소 중립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회사를 시작한 이유가 환경 문제 해결이 가장 큽니다. 제가 창업을 준비했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년 정도 준비해서 3학년 중반쯤에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미성년자인데 법인을 설립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기관에 법을 확인해서 다시 연락을 달라 했을 때 그분들이 아, 된다, 알고 보니까 되는 거다 해서 힘들게 법인을 설립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회사가 많이 인지도도 상승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저는 환경 캠페인이나 아니면 행사 같은 거를 많이 열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폐기물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부정적이세요. 뭐 폐기물 얘기를 할때 폐기물, 쓰레기, 침출수 이런 단어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 아, 폐기물은 더러운 거다, 아니면은 뭐 냄새 난다,
이런 인식이 많은데 이 폐기물 과정도 깨끗하게 처리를 하면은 그 인식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폐기물이나 침출수 같은 단어는 더럽게 느껴지시겠지만 병, 플라스틱, 뭐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더럽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법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환경 캠페인이나 환경 운동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폐기물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 부정적인 시선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폐기물로 시작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많은 환경 운동에 이바지하고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에 더 기여가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